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KBFD 뉴스입니다. 마키키 공원에 새롭게 마련된 한인회관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다양한 문화 강좌를 시작합니다. 호놀룰루시에서 운영하는 이번 문화 강좌에는 한국어, 한국어 노래와 춤 등이 개설되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로컬 사회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23일부터 마키키 공원 내 한인회관에서 문화 강좌를 오픈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 영어, 훌라, 라인댄스, 고고장구, 게이트볼,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서대영 한인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는 문화 강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예, 저희 하와이 한인회에서 마련한 한인회관, 마키키 공원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처음으로 등록을 받고 강좌,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아니면은 대면 서류를 통해서 문화 강좌를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첫날에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오셔서 붐비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 강좌는 한국어, 한국어 노래와 춤, 케이팝, 필라테스 등 로컬 주민에게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강좌들이 개설됐습니다.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은 한인회관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로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한인회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그런 정신 그리고 가치관들을 우리 주민 사람들과 여기 로컬 주민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나눔으로써 한국을 더 이해하고 또 우리 동포들 자신들도 우리 로컬 주민들 사회 안에서 다른 문화들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풍성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문화 강좌는 온라인 pros.hnl.info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